드디어 12번째 공연입니다. 아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아쉽지만 또 마지막이라는 제가 또 좋은 마음을 숨길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고 하지만 유종의 미를 오늘 거둬야 될 것 같아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시켜봤습니다. 와우 3월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공부를 준비하는 3월에 볼 수 있는데요. 이 영상을 찍고 야 근데 마지막 도쿄 미션 잘한 것 같아. 오아시스 이거 뻑한 거. 청소하시는 분들이 고생인데 이거. 야 마지막에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? 멋있었어. 멋있더라고. 깜짝 놀랐어. 지와. 와. 진짜 매니아층이다. 찌리오삼. 아. 시간 멤버니. 아. 맨날 드는 생각인데 진짜 나 오늘 최선을 다했는데도 약간 2%씩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. 그건 뭐 앞으로 제가 채워나가야 할 그런 문제들인 것 같고 진짜 아쉬운 것보다 정말 얻은 게 많고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. 우리 팬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셨을 때 친근하고 이런 건 너무 이런 것도 너무 좋지만 공존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여전히 친근한 오빠들이었으면 좋겠고요. 그 중에 양재섭이었으면 좋겠고요. 굉장히 노래와 팬분들을 사랑하는 그런 오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. 확실히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어디 가서 허세 부리고 건방져지지 않고 지금처럼 여러분들이랑 너무너무 가까운 정말 그냥 동네에 있는 오빠 같은 그런 비슷한 라면 같은 느낌. 언젠가까지가 될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게 오랫동안 개인적인 꿈은 그냥 뭐든지 다 잘하는 사람이에요.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좀 최대한 길었으면 좋겠어. 그게 가장 큰 목표. 네, 좀 힘들죠 사실. 더 열심히 하려고. 지금 했다고 해서 더 열심히 해야 지금만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당장은 열심히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.
Tonight.